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와! 한 주 동안 진짜 다들 어떻게 보냈어? 어제는 일단 월요일이긴 했지만 광복절의 대체 공휴일이어서 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 다들 어떻게 연휴를 보냈는지 너무 궁금해. 나라는 어제도 진짜로 일을 했는데 뭐 그래도 뭔가 기분만은 조금 뭔가 좀 여유로운 느낌으로 있었던 것 같아. 트위치는 오늘은 송출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 아, 잤어요. 굿. 잠만 한 게 없으니까. 아, 오늘 계약해버렸다. 아, 맞다. 오늘 계약. 맞아, 계약한 분들 되게 많겠다. 목소리 예뻐요, 나라 유유. 아, 감사합니다, 민수님. 코트니님, 와! 2,000원 만에 감사합니다. 와! 간식 먹으면서 유튜브 보면 누워있었죠. 와, 이게 최고지. 이게 최고지. 감사합니다, 뀨! 냥, 냥! 우리 유튜브 지금 돈이 알람이 일단 안 뜨기는 하는데, 일단은? 좀 이따 좀 방송이 정리가 되면은 다시 한번 띄우도록 할게. 코트니님 감사합니다. 뀨! 나라언니 송이언니 무슨 새예요? 알려줘. 트위터로 나누는 아주 바빠서 그래가지고 나 오늘 못하는데 꼭 물어봐주고 이번 주 내로 응원봉 완성하니까 보낼 거거든. 그때 알려줘. 네! 알겠습니다. 일단 송이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불렀던 실패한 샤이닝스타의 8대 불가사의 녹음실의 유령 우리 뉴멜로디의 멤버 송이. 와! 라라라라라라라라. 와, 진짜 송이다. 와!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리는 건 처음이네요. 양송이입니다. 와! 아, 근데 내 방송 안 봤어? 우리 원래 날방은 반말 모드거든. 아, 반말? 봤는데 막상 하려니까 무서워서. 아, 방송에서 반말이라니. 아, 안녕 송이야. 방송에서 반말을 하려니까 너무 어색하다. 그래도 조금 있으면 이제 금방 반말을 마구마구 할 수 있게 될 거야. 금방 적응을 할 수 있어. 와, 송이 귀여워. 와, 그러니까 안녕. 완전 귀여워. 드디어 송이가 오다니. 드디어. 그래서 오늘 이제 송이랑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 건데, 송이 그동안 뭔가 우리 코로나 때문에 뉴멜로디가 자주 뭉치지도 못하고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 맞아. 이렇게 날씨도 궂었나 여기까지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맞아, 아까 비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 방금 번개 쳤어. 방송이 끊기면 어떡하지? 그런 거야? 이런 성급 번개 굉장히 방송이 약한데 큰일 났는데. 오늘 뭔가 사실 날씨 때문에 방송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상당히 불안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소리 들어갔으려나? 안 들어갔을 안것 들어갔겠구나. 같은데 천둥이 쳤네. 와, 지금 계속 치고 있어. 우산 가져왔어? 아니, 나 좀 씌워줘. 진짜 안 가져왔구나. 어떡해. 아까 우리 스탠바이하고 막 녹화할 때도 또 우박 같은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더니 귀엽고 지금까지 비가 계속 내리는구나. 와. 여기도 번개 쳤대. 다 오는 건가? 세상에. 아, 이제 방송에 대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하네. 역시 귤립 능력자. 와. 와. 아, 돈에 띄워주세요, 그러면. 돈에.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방송 사고가 아닌 거야? 보통 라디오는 이렇게 말 안 하면 방송 사고던데. 아, 하지 마, 일단은. 아! 민토 히로이성님! 1,000원 돈에 감사합니다! 뿅! 그러면 일단은 나이터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 지난주에 사실 나라가 불렀는데 왜 이제야 나왔어? 헤라랑 시아랑 벌써 다 나오고 심지어 번개쳐. 칼리오베 이사님이랑 빅제이 교장 선생님까지 나오셨는데 왜 이제야 나온 거야, 송이야? 아니, 나 그거에 대해 너무 얘기하고 싶었는데 일단 이전에는 나라 너가 날 안 불러줬잖아. 그리고 나도 저번 주 방송 봤는데
나는 여기 라이브 나간다는 얘기를 아예 못 들었어. 빅데이 교장 선생님이 처음부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본인이 나가신 것 같아. 근데 계속 천둥 친다. 무섭다. 나 천둥 되게 무서워하는데. 아니 어쨌든 나도 방송 보고 원래 내가 게스트였다는 걸 알았어. 왜? 잠깐만 있어봐. 웬더 이러이섭님 3천원 만에 감사합니다. 뀨냥냥. 아, 정말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 그치? 감사합니다. 잘 살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랬다고. 아 그래. 아 지금 천둥 계속 치니까 너무 무섭다. 아 진짜 내가 다른 건 무서워하는 게 별로 없는데 천둥은 좀 무서운 것 같아. 맞아 뭔가. 무서워. 그치?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러면? 근데 나는 뭐 딱히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곰돌이 탈하고 대화도 좀 하고 혼자 카메라 앞에서 표정 연습도 하고 그냥 집에 박혀 지냈어. 아, 너가 말할 때마다 번개가 치고 있어 지금. 아 너무 너가 말할 때마다 지금 번개가 계속 번쩍번쩍하네 되게. 어쨌든 너가 말할 때마다 그 주변에서 검은 오로라 번개가 치는 것 같아. 너 유튜브 채널 100만 구독자였잖아. 요즘에는 안 해? 나라 너 그동안 내 채널 안 봤구나. 나 채널 쉰 지 좀 됐어. 아 왜? 아니 생각보다 사람들 관심이 너무 커져서 그게 부담스러워서 지금은 쉬고 있어. 아 그러면 나 주지. 아니면 우리 날방 채널 홍보 좀 해주지. 아 그 생각은 못했네. 그래도 내 방송 보던 사람들은 이미 너 채널을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럼 네 100만 구독자 중에 이미 우리 사람은 다 왔다는 거야? 그런가 봐. 아 너무해. 그러면 채널 다시 할 생각은 없어? 유튜버도 연예인이랑 똑같은 것 같아. 영상 뒤에서 기획도 하고 사전 촬영이나 라이브 준비도 해야 하고 게다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기대에 더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까지 늘어나서 배부른 소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짐처럼 느껴지고 그게 나한테 너무 무겁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준비가 될 때까지 아직은 다시 할 계획은 없어. 근데 지금 바깥에도 분위기가 무서운데 나 때문에 방송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지나? 아니야. 그러면 분위기를 좀 환기시킬게. 우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자. 송이에게 나라란? 내가 정말로?